충분한 수술을 받고 군복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육군 부사관에 대해 전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반응들 모아봤습니다. 예장 합동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가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산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안산 지역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산 재래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물건들을 구매했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기독교 학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회는 종교 활동을 억압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관계 당국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 교장로의 통합총회의 전문인 선교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